대형 창이 있어서 답답함은 단 1도 없습니다. 완벽한 주방은 기본이죠. 갤러리 같은 복층까지 겸비한 오늘의 집.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총 4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현장은 구조가 상당히 다양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현장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넓은 거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투룸 세대를 소개해드렸었고요. 오늘은 개방감이 느껴지는 복층 구조 타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됐던 투룸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숭의역이 있어서 수인분당선 근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과 대형마트도 상당히 가까워서 장보기에도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넓은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1인에서 2인 가구가 거주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정말 충분하고요. 보통 수리룸 세대보다 신발장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한데요. 끝쪽을 보면 자, 여기다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에어브러쉬가 있네요? 네. 이거 있는 집도 드물던데? 그쵸. 실제로 드물죠? 네. 요즘같이 미세먼지랑 바이러스 같은 거 예민한 시기에 아주 좋은 옵션 항목인데요.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셔서 미세먼지 같은 거 털고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골프백 넣기에도 충분하겠는데요? 아,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 챙기는 취미용품 같은 거 두기가 아주 좋겠죠.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 디딤석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엄청 크죠? 중문이 진짜 커요. 아, 집이 얼마나 넓으면 중문이, 이만한 중문이 들어갈까요? 그죠? 네. 투명 유리인데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가벼운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화이트 컬러라서 아주 깔끔하죠. 진짜 깔끔해요. 깔맞춤 잘 되세요. 깔맞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전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하부층과 상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 구조의 집이고요. 엄청 큰 원룸이 그냥 위아래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장님, 이런 집 본 적 있나요? 네, 저는 건축가가 집 소개하는 TV 프로에서 종종 봤어요. 진짜 TV에 나올 만한 그런 예쁜 집인 것 같고요. 면적도 어떻게 다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 넓어요. 이런 집은 거주하시는 분들의 감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색깔로 변화가 가능한 집인 것 같아요. 진짜 새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하부층은 주방 겸 거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상부층은 거실 겸 침실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의 집은 입주자분들의 감각과 센스에 의해서 인테리어가 돼야 확실히 매력 발산이 더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쪽 벽면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조명이 메립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죠? 진짜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도 엄청 커요. 채광도 되게 좋은데요. 방향이 어떻게 되죠? 남도향이에요. 아, 어쩐지. 그래서 밝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을 거고요. 창문은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동 창문 개폐 장치까지 있네요. 안전성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쪽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싱크대는 깔끔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LG 하이막스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아, 브랜드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브랜드로 되어 있어요. 자, 요리는 3구 전기 하이라이트로 가능하고요. 그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죠. 네. 그리고 콘센트는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콘센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밥솥 놓고 밥솥 안 쓸 때 콘센트 뺐다 꼈다 귀찮잖아요. 귀찮죠. 버튼 하나로 전력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라서 설거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한쪽에는 SK 매직 광파 오븐도 있습니다. 무상 제공인가요? 그럼요. 무상 옵션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냉장고 자리도 엄청 크죠? 대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가죠. 네. 충분히 들어가고 현관 바로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한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 크죠? 네. 크고. 네. 와, 이쁘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변기 옆으로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도 일반 세면대랑 달라요. 언더 카운터로 되어 있어서 좀 호텔 같은 느낌을 줘요. 네, 확실히 이뻐요. 거울도 크네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은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세면대 옆으로 파티션도 있습니다. 파티션도 네. 되게 큰데요? 크고 여기도 이제 골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통일성도 느낄 수가 있어요. 선반형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도 마찬가지로 금색이고요. 벽이랑 바닥 타일이 똑같아서 이질감이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네요. 코너 선반도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복층에 이 정도는 넓은 욕실이 있으니까 엄청 실용적인 것 같고 한쪽에 월패드랑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있고요. 계단 밑공간 활용해서 여기도 이제 감각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부층의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전이랑 콘센트 자리에 있고요. 배수구도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자, 안쪽에 평소에 잘 안 쓰는 짐 같은 거 넣어둘 수도 있고요. 보일러는 나비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위로 올라가서 상부층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의 폭도 넓고요. 조명도 나오는 게 굉장히 멋스럽네요. 일단 상부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1층에도 욕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심지어 넓이와 시설까지 하부층에 있는 욕실과 동일해요. 멋스러운 세면대부터 파티션, 선반형 레인 샤워기와 와이드한 슬라이드 거울장까지 똑같습니다. 진짜 잘 되네요. 이렇게 완벽한 욕실이 두 개나 있는 복층 본 적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처음 봐요. 그리고 아래층에선 여기가 현관 쪽이었어요. 근데 위층은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보다 조금 더 할 수가 있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진짜 와이드하네요. 와, 여기서 보니까요 갤러리 같아요. 미술관 그림이나 이제 사진 같은 거 걸어두기에도 좋을 것 같죠. 네. 넓은 만큼 활용도가 정말 좋은데 빔 프로젝트 큰 거 하나 설치한 다음에 평소에 좋아하시는 영화나 TV 프로 시청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갈 필요 없죠. 조명은 깔끔하게 매직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부층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뭐 하부층에 있으나 상부층에 있으나 다 시원하게 계절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문도 상당히 커요. 개방감 진짜 우수한데요? 개방감도 우수하고 채광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쪽 벽면에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층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래층에서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위층에서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이 됩니다. 자,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 활용해서 다양한 물건들 올려두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복층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감각적인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가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